컸을 거예요. 이런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좋아진다고. 유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차 없으면 한번 편하게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발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오르막에는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지만 기아 변속이 되게 스무스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웅웅 하는 소리가 많이 줄어요. 그럼요. 1,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지금 잠깐 밟았는데 저 80km 돌아갔어요. 가속발이 좋아져요. 일단은 또 엑셀레이터의 그 반응이 빨라진 만큼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덜 받는다니까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도 아마 처음에 가져왔을 때 차 상태하고는 많이 틀려졌을 거예요. 그것도 타면서 조금씩 더 좋아집니다. 지금 좋아진 거는 한 5, 60% 좋아지는 거고 타면서 더 틀려지거든요. 사장님이 가실 때만 좀 밟아주시고 한번 차 입고시켜서 사모님 운전 한번 해보라고 같이 나갈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진동소음 벌써 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실 거예요. 진짜 신호대기 할 때 이게 진동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 사장님 굉장히 심해갖고 문 열어놓고 다른 차 시동 소리도 들었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까 제 들어왔을 때 우리 창고에 차 입고 딱 됐을 때 그 진동소음이 내가 상담실에 앉아서 이렇게 크게 들리는 차 처음이었거든요. 완전 틀려졌잖아. 아까 들어와서 딱 봤는데. 그럼 지금 이 차에는 고스트 알파가 5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이 신제품으로 해서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게 10개.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고요. 알파도 좀 부족해요. 지금 제가 그건 다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장님이 타시다가 더 하면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만큼의 세팅 비율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사장님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다 해보고 계시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상담할 때 그 차 상태하고는 완전히 틀려졌는데. 전 안 타봐도 그 세팅값이 얼마만큼 발전한다고 아니까 그 전 상태의 차량을 생각을 하죠. 입고됐을 때 소렌토 입고된 것 중에 가장 차도 안 나가고 가장 상태는 좀 안 좋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내 주행이 많은 차량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1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내려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가야 돼요. 지금도 속도 한번 보세요. 엑셀 띄고 가시잖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조금씩 증가되잖아요. 여기 60km니까 이제 조금씩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 60km 지나서는 없습니다. 이래야 차지. 차가 밟았는데 안 나가면 차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사장님도 사실은 저랑 상담하는 내내도 그랬고 여기까지 오시는 내내 정말 변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착하고 타보자고 제가 이 정도만 꼭 하자고 제가 열변을 토했죠. 후회 없으시죠? 예. 아니 대답이 느신 거 보니까 후회하시나 본데. 좀 더 타보고 좀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니 더 가셔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쭉 밟아보셔도 돼요. 제가 키로도 안 찍고 있으니까 밟아보라는 게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저희 건 저속, 중속, 고속에 아무런 부하 없이 차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와 하셨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나가려면 더 밟았어야 되는데 엑셀을 덜 밟았는데 막 나가잖아요. 저는 없는 말 안 합니다. 있는 말만 하니까. 지금 엑셀 띄고 가시는 거고. 이게 차라리 운전하는데 연비에 더 도움이 돼요. 쫙 밟아준 다음에 그냥 띄고 가는 걸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그시 밟고 있는 게 연비가 더 안 나와요. 지금 오히려 밟았는데도 지금 10.8까지 올라갔잖아요 형이. 아까 이제 9점 몇이었는데 안 밟은 것도 아니고. 차가 경쾌해졌잖아요. 반응이 빠르네. 반응이 엄청 빨라진다니까. 근데 공명공이나 이런 거 다 사라졌어. 이걸 누가 경유차라고 그러지. 제가 좀 과언을 했나요? 근데 정말로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해보고 나서 정말 자기 놀란 게 아 휘발유차 타는 것 같다. 반응도 빠르고. 왜냐하면 경유차가 휘발유차 같이 선상에 있을 때 같이 출발하면 좀 뒤늦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휘발유차 나온 것처럼 그냥 초반 곰돌이 현상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놀래시는 거거든요. 저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할 거예요. 엑셀 뛰셔야 돼요. 계속 밀고 가요. 저 속도 보세요. 역시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완전 틀려진단 말이에요. 주네. 예, 여기서 유턴.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른발 힘만큼 이 잘못하면 계속 그 브레이크 밟게 돼요. 미리미리 엑셀 뛰셔야 돼요. 사장님도 잘 안 되시네 지금. 한참 전에서 엑셀 뛰고 그냥 계속 왔어야 돼요. 하여튼 그 앞에서 이제 쓰니까 항상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멀리 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사모님한테 그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사고 날 뻔했다는 전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것만 딱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보시고 사장님 냉정하게 더 좋아지는 거나 안 좋아지는 거나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먼저 좀 전화 좀 주세요. 네. 지금 11.6까지 찍었네요. 네. 지금 사장님이 시내주행 할 때 뭐 10km, 11km 얘기했었죠? 그렇게. 네. 근데 아마 저거는 리셋도 안 했어요. 네. 지금 11.6인데 리셋을 안 했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평균 연비하고 지금 우리 것 때문에 우리 게 한 14km, 15km 나왔으니까 합산이 돼서 나오는 거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진 거거든요. 아마 좀 더 좋아질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유난히 그 신호대기 때 진동이 심하더라고요. 아 오늘 또 타고 오시는데도 네, 네, 네. 이상하다 이제 왔는데 지금 저희 소음 진동 공명음만 없으니까 아기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좋네. 네, 하여튼 뭐 타시고 또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네. 요 끝입니다. 네. 네.